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되는 9월 애플 이벤트의 초대장이 공식 공개되었습니다. 현지 시간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내 시간 9월 10일 화요일 새벽 2시입니다. 애플은 평소 9월 초중순 화요일에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이번 애플 이벤트는 이례적으로 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9월 10일에 미 지상파 채널 ABC에서 주관하는 대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하루 앞당겨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 초대장의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새롭게 빛나다라는 It's Glow Time으로 장노출을 통해 찍은 듯한 여러 색의 애플 로고는 2024 WWDC에서 공개된 새로운 시리의 애니메이션 효과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얼마 전 유출되었던 레디셋 캡처라는 초대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는 왠지 그럴싸한 모양 때문에 이게 진짜 초대장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의 최대 마케팅 포인트는 말할 것도 없이 애플 인텔리전스일 텐데 캡처 버튼에 굳이 힘을 줘서 예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현재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아이폰은 8GB 램을 탑재한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이 유일하지만 아이폰 16 시리즈는 일반 라인업도 8GB 램을 탑재하여 전 모델 모두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의 주인공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이폰 16 시리즈이고 그 외에는 디자인이 풀체인지 될 것으로 알려진 10주년 애플워치 애플워치 10과 리프레시되는 애플워치 울트라 3세대, 애플워치 SE 3세대에 처음으로 하위 기종, 상위 기종 두 가지 모델이 출시되는 에어팟 4세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이패드의 공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iOS 18과 macOS 세코이아의 공식 출시 일정도 발표됩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의 대표적인 변화로는 일반 라인업인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는 애플 비전 프로에서 시청할 수 있는 공간 비디오 촬영을 위해 카메라 렌즈 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세로 배열의 수직 카메라로 디자인을 변경할 예정이고 아이폰 15 프로에 탑재되었던 액션 버튼이 음소거 토글 스위치를 대체합니다. 또 전세대 AP를 탑재하던 지난 시리즈와 다르게 아이폰 16은 A18 칩을 탑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은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커집니다. 6.7인치에서 6.9인치로 크기가 커지고 6.3인치 아이폰 16 프로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탑재되었던 5배줌 잔망형 카메라를 망원 카메라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모델 모두 카메라를 가로 모드로 촬영 시 오른쪽 검지로 카메라 촬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셔터 버튼, 캡처 버튼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대한민국도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1차 출시일은 9월 20일입니다. 과연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는 9월 안에 출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9월 애플 이벤트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비였습니다.